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컴퓨터 관리 앱인 PC 매니저 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PC 매니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배포하는 앱인 만큼 안심하고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 앱은 pcmanager.microsoft.com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끝나게 되면 이렇게 다운로드 됐다는 표시가 나오게 되죠. 클릭해서 설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PC 매니저라는 앱이 설치가 되겠고요.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창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 앱은 컴퓨터를 최적화시켜서 컴퓨터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스트 기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경험을 한두 번씩은 하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컴퓨터의 메모리에 여러 가지 찌꺼기 코드들이 적체가 돼서 속도를 느리게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 메모리를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 저장 공간에 저장되는 임시 파일들을 제거해줌으로써 좀 더 컴퓨터 속도를 향상시켜주게 되겠죠. 지금 메모리 사용량은 전체 메모리 양의 24%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임시 파일은 18MB를 이용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이 임시 파일 용량이 좀 더 크게 나올 겁니다. 저는 재시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 파일 용량이 작지만 컴퓨터를 장시간 이용하게 되면 이 임시 파일 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부스트를 눌러주게 되면 임시 파일은 제거가 되게 되고요. 메모리 사용량이 점점 내려가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3% 정도만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메모리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 같은 경우나 인터넷 검색을 장시간 하셨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오랫동안 하셨을 경우에는 이 메모리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상태 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할 항목, 바이러스, 잠재적인 문제,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시작 앱이라고 나오죠. 자, 이런 곳들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그런 문제를 찾아주게 되죠.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정리할 항목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시작 앱 두 개만 나오게 되고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또는 바이러스는 나오지 않죠. 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만약 바이러스나 멀웨어가 내 컴퓨터에 숨어 있다든지 또는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여기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할 항목을 열어보시게 되면 임시 파일과 최근 파일 목록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여러분이 컴퓨터를 시동한 후에 여러 가지 파일들을 열고 닫고 하게 되면 그 파일들의 잔상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 잔상들이 컴퓨터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죠. 자, 그 다음 웹 검색을 하게 되면 임시 파일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양이 적체가 되면 1기가, 2기가는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시작 앱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를 열어보시게 되면 컴퓨터가 시동이 될 때 자동으로 시작되는 프로그램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체크해서 꺼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체크를 해주신 다음 계속 누르시게 되면 해당 시작 앱들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을 끄고 어떤 것을 켜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시작 앱 부분은 일단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합니다. 그러면 파일을 정리를 해주게 되겠죠. 자,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태 검사가 완료됐죠. 자, 그 다음에 저장소 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컴퓨터의 저장 공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전체 정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컴퓨터의 시스템 관련돼서 정리할 부분이나 또는 웹 캐시가 있죠. 웹 브라우저 사용을 장시간 하시다 보면 그런 캐시 파일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속도를 느리게 하는 원인이 되겠죠. 자, 시스템 정리를 보시게 되면 윈도우 업데이트 정리와 패치, 디펜더로 스캔한 기록이라든지 임시 파일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를 해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웹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또는 엣지 이용을 했을 때 관련된 캐시들을 전부 삭제를 해주게 됩니다. 이 PC 매니저는 윈도우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만큼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건드리지 않고 안전한 부분만 정리를 해서 컴퓨터를 최적화를 하게 되죠. 물론 세부적인 조절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아주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니면 세부적인 정보까지 건드리기는 어렵죠. 이렇게만 정리해 주셔도 훨씬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계속합니다. 그러면 업데이트와 프리패치, 디펜더, 스캔 파일 기록들, 캐시들을 전부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정리를 마무리했죠. 자, 그 다음 대용량 파일 관리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 중에 용량이 큰 파일들을 찾아주게 됩니다. 유형은 문서나 그림, 압축, 오디오나 동영상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찾아줄 수가 있죠. 보통 10메가, 50메가, 100메가는 큰 문제가 없지만 1기가 정도 되는 용량은 용량이 크죠. 자, 이런 것들은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파일 탐색기에서 보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강의 영상을 녹화해뒀던 동영상들이 전부 나오게 되고요. 압축 파일도 전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해당 파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속성 들어가시게 되면 경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서 필요 없는 파일들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앱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이나 거의 사용되지 않는 앱들을 제거해서 공간을 절약하게 되죠. 자, 들어갈게요. 그러면 설정 창이 열리게 되면서 설치된 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PC 매니저에서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일이 설정으로 들어가서 설치된 앱까지 찾아 들어와야 되지만 이렇게 이용하면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 관리 과정을 한 번에 압축해서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설치된 앱에 보시면 설치된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날짜를 보시고 오래전에 설치를 했는데 이용하지 않는 앱들은 되도록이면 지우도록 하세요. 보통 2,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앱은 거의 쓰지 않는 앱들이죠. 과감하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설치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스토리지 센스죠. 자, 이것도 설정에서 일일이 찾아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연결해서 열게 됩니다. 자, 이 저장 공간 센스는 저장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 임시 파일들을 압축을 해서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저장 공간이 부족하면 모르겠지만 저장 공간이 부족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꼭 이용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세스 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프로세스를 종료해서 시스템을 더 빠르게 실행하라고 하죠. 자, 이것도 설정에서 찾아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죠.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들을 보시고요. 여러분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기능들은 종료하도록 하세요. 자, 저 같은 경우 스네그잇이라는 캡처 프로그램인데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종료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어도비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면 어도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앱들이 어도비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아도 이렇게 프로세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용하지 않으시면 종료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종료하면 컴퓨터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데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다시 실행하면 되겠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스네그잇 에디터도 종료하겠습니다. 제 컴퓨터도 보면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이 이렇게 많이 실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컴퓨터를 느리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폰 링크죠. 이것은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이용할 때 사용되는 기능인데 지금은 이용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종료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도비 프로그램들 전부 종료해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종료만 해주셔도 많은 부분들을 최적화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룩 같은 것도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종료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포토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윈도우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사진 앱 기능이죠. 지금 당장 사진을 본다거나 하지 않으면 이런 것도 다 종료를 해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정리만 해주셔도 시스템이 훨씬 원활하게 작동이 되게 됩니다. 자, 뒤로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 시작 앱이죠. 시작 앱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서 상태 검사에서 본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시작 앱 부분하고 동일한 기능이 되겠죠. 자, 여기 시작 앱 들어가시게 되면 시작 시 영향과 시작 시 작동을
끄거나 켤 수가 있습니다. 자, 아크로뱃 같은 경우에는 아크로뱃을 이용을 해서 PDF 프로그램을 볼 때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켜져 있을 필요는 없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 있는 시작 앱을 끄더라도 나중에 그 앱을 실행하면 다시 실행이 되게 되니까 필요 없는 기능들은 끄시면 되겠습니다. 어도비 업데이트 이런 것도 꺼주시고요. 스냅잇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앱들은 전부 꺼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금융 사이트나 관공서에 많이 접속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보안 프로그램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작업용 컴퓨터라서 금융 앱이나 관공서는 잘 들어가지 않는데요. 보통은 컴퓨터에서 많이들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보안 앱이 최소 두세 개에서 많게는 다섯, 여섯 개까지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앱들도 컴퓨터가 시동될 때 꼭 켜져 있을 필요가 없죠. 관공서 사이트나 금융 사이트에 들어갈 때 자동으로 시작되게 되니까 전부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부팅 속도도 훨씬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정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보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에 들어가 보시면 윈도우 업데이트와 기본 브라우저 설정, 작업 표시줄 복구와 팝업 관리까지 전부 할 수가 있죠. 자, 윈도우 업데이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버에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이렇게 전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때 업데이트 해주시게 되면 해당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할 수 있죠. 자, 그렇지 않으면 설정에 들어가서 또는 제어판에 들어가서 일일이 하나씩 업데이트 해줘야 되죠. 굉장히 귀찮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동으로 알아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기본 브라우저 설정과 작업 표시줄 복구 기능이 있죠. 자, 작업 표시줄의 모양을 바꿨을 경우에는 복구를 하는 기능인데요. 자, 이 두 가지는 최적화에는 그렇게 크게 필요는 없죠. 자,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팝업 관리가 있죠. 팝업 관리 들어갑니다. 자, 팝업 차단을 활성화해서 앱에서 팝업 창 차단을 한다고 하죠. 자, 여기를 켜게 되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광고 팝업이 나올 경우 그런 것들을 전부 차단을 해주게 됩니다. 자, 가끔 윈도우에서 광고 창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광고 창들은 주로 우측 하단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팝업 차단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팝업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 대신 윈도우에서 알려주는 그런 팝업 창까지 전부 차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든지 또는 의심되는 파일을 삭제했다든지 이런 팝업까지 전부 차단이 되겠죠. 이 팝업 관리는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광고가 많이 나올 경우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만 해주셔도 간단한 작업으로 여러분 컴퓨터를 최적화시킬 수가 있고요.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정이나 제어판에 들어가셔서 해당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전반적인 최적화에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톱니바퀴 설정 버튼이 보이죠?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스마트 부스트 설정이라고 있는데요. 메모리 사용량이 많거나 1기가 이상의 임시 파일이 있는 경우 PC 매니저가 PC를 자동으로 향상시킨다고 하죠. 우리가 매번 부스트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스마트 부스트 기능이 알아서 최적화를 해주게 되겠죠. 자, 그 경우 PC 매니저가 켜져 있어야만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로그인할 때 자동 시작에 켜기 끄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동 업데이트는 켜놓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간단한 앱 하나 설치로 여러분 컴퓨터를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활용도 높은 사진 뷰어 앱인 꿀뷰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으시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PC 서로 사진을 공유하는 경우도 많고요. PC에서 사진을 보는 경우도 많죠. 그때 이미지를 저장을 어떤 포맷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또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윈도우에도 사진 앱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 윈도우 사진 앱의 단점이 있죠. 폴더를 지정을 하게 되면 매번 윈도우를 시동할 때마다 그 폴더를 자동으로 검색을 해서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윈도우의 저장 공간도 차지할 뿐더러
또 지원하지 않는 포맷들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에서 사진을 볼 때는 보통은 사진 앱을 이용을 하지 않고 사진 보는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해서 이용을 많이 하시죠. 이번에 볼 사진 보는 프로그램은 앞서 말씀드린 반디집을 만든 반디소프트라는 곳에서 만든 꿀뷰라는 앱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되겠죠. 자, 반디소프트 들어가시면 이번에는 위에 꿀뷰라고 나옵니다. 사진 뷰어 앱을 다른 것을 쓰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꿀뷰의 장점은 용량이 작다는 데 있죠.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윈도우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거의 모든 사진 포맷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BMP, JPG, GIF도 가능하고요. PSD도 가능하죠. 포토샵 파일이죠. 자, 그 다음에 RAW 포맷도 가능합니다. 요즘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은 사진을 찍을 때 일반적인 JPG 포맷 말고 RAW 포맷으로 저장할 수도 있죠. 이 RAW 포맷으로 저장돼 있으면 원판의 손실이 전혀 없이 밝기 보정이라든지 색상 보정 등의 후보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JPG 같은 경우에는 압축된 파일이기 때문에 후보정을 하게 되면 화질이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RAW 파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용량이 크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설정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로우 이미지도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는 파일도 압축을 해제하지 않고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압축으로 묶여져 있는 파일도 이 꿀뷰를 이용을 하면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죠. 이 꿀뷰는 OS 버전 상관없이 설치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꿀뷰를 설치하게 되면 사진을 더블 클릭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이 꿀뷰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사진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꿀뷰가 열리게 되죠. 하단에 있는 메뉴 묶음에서 다음 사진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 전 사진 갈 수도 있고 회전시킬 수도 있고 기본적인 것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진 확인하실 때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외부 사진 뷰어 앱인 꿀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PDF 뷰어 앱인 수마트라 PDF 앱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문서가 디지털화가 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거의 PDF 문서 파일로 전송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 PDF 뷰어가 하나쯤은 꼭 설치가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간단한 편집까지 되면 더 좋겠죠. 그리고 무료면 더욱 좋겠죠.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것이 수마트라 PDF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영향도 많이 주지 않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수마트라 PDF라고 입력하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다운로드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64비트냐 32비트냐 물어보죠.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 OS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걸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톨 해봅니다. 설치 화면이 약간 어설프죠. 그래서 이상한 프로그램이 아닌지 걱정하시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마트라 PDF 설치하겠습니다. 자, 벌써 설치됐어요. 설치하자마자 바로 설치됩니다. 속도가 아주 빨라서 쓰시기는 정말 편리할 거예요. 실행해 볼게요. 문서 열기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파일을 그냥 얹으셔도 됩니다. 자, PDF를 하나 열어봤는데요. 그대로 들고 얹어주시면 바로 열리게 되죠. 속도가 정말 빨라요. 이 PDF 관련 프로그램들은 용량들이 좀 크기 때문에 실행할 때 약간의 텀이 있고 실행이 된다든지 느린 경우가 많은데 이 앱은 속도 면에서는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PDF 파일도 문제없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돌리는 기능 정도는 전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 이 수마트라 PDF는 뷰어가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편집 기능은 제공하지 않지만 복사 정도는 가능합니다. 자, 텍스트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하시면 복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원하는 곳에 컨트롤 V로 붙여서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인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PDF 뷰어 앱인
수마트라 PDF를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컴퓨터가 시동될 때 실행되는 시작 앱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작업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시작 앱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내 컴퓨터가 처음에 시동이 될 때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앱들이 있습니다. 또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 시작 앱에 꼭 필요하지 않은 앱들이나 기능이 실행되게 되면 컴퓨터를 부팅할 때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요. 컴퓨터 이용을 할 때도 이 앱들이나 기능이 항상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돼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 속도도 느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시작 앱에서 처음에 실행될 때 꼭 필요 없는 앱들은 중지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여기 쭉 보시게 되면 LG 스피드 미터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터넷 속도 측정 앱이 되겠습니다. 저는 LG U 플러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LG 스피드 미터를 U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해 놨는데요. 여러분들도 사용하시는 통신사 앱에서 제공하는 속도 측정 앱을 설치를 해 놓으시면 가장 확실하게 인터넷 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도록 하세요. 저는 LG U 플러스로 설치를 해 놨는데요. 이 앱을 보시면 지금 상태가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시작 앱에 들어와 있는 상태죠. 시작 앱에 이 LG 스피드 미터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팅이 될 때 이 앱이 자동 실행이 되니까 컴퓨터 속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항상 이 스피드 미터가 실행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속도를 알고자 할 때만 실행이 되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사용 안함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사용 안함으로 바뀌죠. 여기 있는 HNC 업데이트 트레이라든지 헬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사용 안함으로 꺼놨는데요. 이 HNC 업데이트 트레이는 HWP 한글을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부팅될 때 같이 실행이 되는데요. 이 기능이 속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HWP 한글 쓰시는 분들은 꼭 작업 관리자 들어오셔서 시작 앱에서 이 기능은 꺼주도록 하세요. 여기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꼭 실행될 필요가 없는 그런 기능이나 앱들은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고 꺼주도록 하세요. 필요하시면 다시 실행을 하면 되는 거죠. 실행은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앱에서 실행을 하시면 자동 실행이 됩니다. 앱 보시면 지금 인터넷 품질 측정 LG U 플러스라고 나오죠. 이거 실행하면 실행되어 시작할 때 사용 안 하더라도 컴퓨터 시동한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다 실행할 수 있죠. 시동할 때 필요 없는 기능은 이렇게 꺼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을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저장 공간 센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 저장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죠. 그럴 경우에 이 저장 공간 센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의 저장 공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시스템 메뉴 선택하시면 우측에 저장소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저장소를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저장 공간 센스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켬으로 되어 있죠? 여기 글씨를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저장 공간 센스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임시 파일 정리죠. 컴퓨터를 이용하다 보면 컴퓨터 자체적으로 임시적으로 파일들을 저장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임시 파일들을 정리해서 저장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 파일을 정리하게 되면 윈도우가 좀 더 원활하게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 자동 사용자 컨텐츠 정리라고 나오죠. 이 부분을 켜게 되면 저장 공간 센스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면 자동으로 저장 공간 센스가 실행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최상의 상태로 작동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해주게 되는 거죠. 저는 저장 공간 센스를 실행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공간을 정리한 것이 없죠.
자, 만약 공간이 부족하면 여기에 어느 정도의 공간을 정리했다는 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일정 구성이 나오는데요. 저장 공간 센스 실행을 눌러주시면 매일, 매주, 매월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매일, 매주, 매월을 선택하게 되면 저장 공간이 부족하지 않아도 매일, 매주, 매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죠. 정리라는 것은 임시 파일 정리하고 컨텐츠를 정리해주는 기능인데요. 저 같은 경우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이 부족한 동안이라고 설정해놨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저장 공간 센스가 실행이 되지 않다가 공간이 부족하면 그때 실행이 되겠죠. 아무래도 저장 공간 센스를 실행하게 되면 약간의 속도 저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 넉넉할 경우에는 디스크 공간이 부족한 동안으로 설정을 해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휴지통 파일 삭제죠. 바탕화면에 있는 휴지통에 많은 파일이 들어있다 보면 저장 공간도 차지할 뿐더러 컴퓨터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는 파일을 삭제하도록 여기에 지정을 해놓은 거죠. 여기를 눌러보시면 안함 1일, 14일, 30일, 60일로 설정할 수 있죠. 휴지통에 파일이 많이 들어있더라도 내가 설정한 날짜가 지난 파일만 삭제가 되는 거죠. 휴지통에 있는 모든 파일이 한 번에 삭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정한 날짜가 지난 파일만 삭제가 됩니다. 물론 안함을 설정하게 되면 제가 휴지통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한 다음 비우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 다음은 다운로드 폴더 파일 삭제인데요. 지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날짜를 지정해서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일 탐색기 열어볼게요. 그 다음 다운로드 폴더 선택하시면 다운로드 된 파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도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도 있는데 보통 정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한번 열어보시면 컴퓨터 사용한 지가 오래됐을수록 엄청나게 많은 파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한 번씩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해당 날짜가 지나면 자동 삭제가 되겠죠.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자동으로 설정해 주시면 신경 쓸 필요 없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설정한 다음 저장 공간 센스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윈도우 11에서 알아서 여기에 지정한 날짜가 되면 임시 파일을 정리하고 휴지통 파일과 다운로드 파일들을 정리를 해주게 되겠죠. 저장 공간이 여유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장 공간 센스 켜놓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의 저장 공간 센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를 제대로 배우려고 하신다면 IB96 쇼핑몰의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으로 시작하세요. 영상 좌측 하단 제품 버튼을 누르시면 우측에서 관련 제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으로 들어가시면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100가지 활용법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각 회차마다 자세한 설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전체 강좌를 MP4 파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기기와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간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핑 오픈을 기념한 30% 할인 이벤트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컴퓨터 마스터에 도전해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